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신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살 때, 팔 때, 벌 때. 주식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참 쉽고 눈길이 가게끔 매력적으로 지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 때 사야 되고 팔 때 팔아야지 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와는 반대로 정작 사야 할 때는 팔고 팔아야 할 때는 산다면 그때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그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 자기 책을 한번 구입해보라고 소비자들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지혜서 중에 한 권인 전도서 기자도 타임, 이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때를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때를 고집한다면 우리 또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둔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이미 지나고 신약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 이 말씀을 주셔도 여전히 사람들이 죄를 짓고 율법을 왜곡하고 그래서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신약의 때가 활짝 열린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주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몸소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로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에 대해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얻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한계는 그것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초등교사가 되지만 율법을 흠없이 다 지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실제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진정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그 순종을 가능케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해서 그 율법이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에 참여할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인즉슨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때가 도래했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우리를 씻으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루신 예수님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거룩에 참여할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고 멀리 있는 일도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 너희는 여전히 너희를 도와주실 메시아를 만나러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 내려오려고 하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라오려고 그러느냐? 그들의 신앙의 행위, 자신의 의로움에 집착하는 옛 고집스러운 믿음을 꼬집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막힌담이 무너졌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예수님의 은혜의 해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율법의 마침임을 알고 나서야 유대 민족 중심주의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에 젖어서 말씀을 지키는 일보다 말씀을 소유하는 일에서 이 거짓 안정감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의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기보다는 나의 때와 나의 방법, 여전히 나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탄식하는 곤고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라기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탄식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두려움의 자리에서 감사함의 자리로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